잠언 제4장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오늘은 더위가 물러난다는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인데요. 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심한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그간 장마와 태풍을 거치면서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도 확대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전남 진도와 신안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줄기가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가 30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영남지방은 33도 안팎으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호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